사실 원래 런던 올림픽 때도 목표가 뭐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금메달 따면 좋지만 저는 세계 신기록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세계 신기록도 연습 때도 한 네 번 정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경기 400m 경기 전날 전날요? 경기 전날도 테스트를 했어요. 네. 시합 수영복하고 네. 뭐 시합 모자에 수경에 다 해서 이제 거기서 랩타임을 쟀는데 네, 세계 신기록보다 한 2초 정도에서 3초 정도가 미리 앞당겨져서 좋은 기록이 나왔었어요. 와, 그럼 2초 3초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순양 선수가 이제 뒤에서 봤었나 봐요. 근데 이제 몰래 이렇게 엿보다가 그 순양 코치였던 그 데니스 코트의 호주 선생님이 있어요. 그 코치 선생님도 이제 순양 선수랑 라이벌이니까 랩타임을 옆에서 이렇게 미리 쟀나 봐요. 어머. 근데 제가 그날 페이스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레이스 페이스 끝나고 나서 터치하자마자 저의 마이클 원 감독님한테 와서 아, 이렇게 팍이 이길 것 같다. 네, 순양 선수가 못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이클 보 감독님이 이제 내심 거기서는 기분 좋은 걸 티내면 안 되니까 아, 뭐 경기는 해봐야 되니까 뭐 내가 한번 보자. 네. 그리고 나서 가고 나니까 이제 나한테 오더니 자, 됐다고 와. 자, 됐다고 와. 네, 됐다고. 예! 네, 됐다고. 거의 이긴 경기나 다름없을 만큼 좋은 기록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늠름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줘야죠. 왼쪽에 박태환, 오른쪽에 순양. 박태환 은메달입니다. 올림픽 기록을 순양이 세웠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좀 얄밉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순양 선수가 좀 이렇게 얄밉더라고요. 잘하기도 하고 좀 키도 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조금 그랬죠, 느낌이. 솔직히. 아무래도 그때 당시엔 몰랐었어요. 근데 좀 400m 때 이제 제가 예선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기사에도 보셨다시피 좀 사진이 되게 애매하게 찍혔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조금 전광판을 확인한 후에 제가 딱 순양 선수 뒤를 지나가면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순양 선수가 이제 전광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웃는 사진이 떴어요. 아무래도 좀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뒤에 있었는데 아 진짜 저 뒤에서 그냥 궁뎅이를 찰 걸. 아, 너무 얄미워요. 사진이 진짜 막 이렇게 막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찍히면 아 정말 그때 당시에는 좀 되게 얄밉더라고요. 시상식 위에 올라갔을 때도 참 좀 얄미웠었을 것 같아요. 아 사실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시상식 하기 전에 이제 대기실이 있어요. 대기실에서 이제 그 전 시즌 때는 저를 제가 계속 이겨 왔으니까 저는 계속 활짝 웃었는데 저는 또 그날따라 올림픽에서 지니까 그렇죠. 표정이 이렇게 굳었는데 또 되게 싱글벙글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또 진짜 거슬리게 하네 저 이러고 있는데 되게 옆에서 막 중국말로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좋냐 그랬더니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찌 됐건 제가 실격 뭐 판정이 있건 없건 진건 진거니까 해서 아 축하한다 그랬더니 되게 막 이메타이가 막 꽁충꽁충 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좀 그때 약간 쓸쓸했었는데 심리적인 어떤 그 위축심은 그렇죠. 아니었어도 충분히 정말 올림픽 이관을 하는 건데 그렇죠.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나요?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훈련한 게 아니고 그날을 위해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했던 전단지 선생님들하고 제가 그 경기를 뛰면서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너무 많이 와닿아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나서 운 적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프실 때 빼고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하. 근데 그 400m 결승전 이후에 방송 인터뷰를 하고 돌아서 나올 때는
이제 신문 기자단 인터뷰를